네, 안녕하십니까. 게티비 티스타 TV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돌아왔습니다. 네, 시작한 건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화면 이상한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보여드릴게요. 보여달라고 좀 하지 마. 팬티나 보여줘. 아, 뭔 소리야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낮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, 여러분들. 병원을 갔다 와서 뭐 감기 기운이다 뭐다 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. 막 영하 11도 엄청 춥더라고. 막 한파 주의보 나고 난리 났던데.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또 조심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때 보일러 엄마한테 뺨때기 맞아도 틀어놓고 자시고 따뜻하게 전기장판 있으신 분 전기장판 들어가서 네 귤 까먹으면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아, 네, 오늘 그래서 좀 무리를 안 하려고 무리를 안 하려고 한 8시 반까지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캠 위치가 그러네요. 네, 이걸 보고 있었는데도 몰랐네. 죄송합니다. 71 뭐야 잘못 눌렀다. 잠시만. 71 됐죠? 요 정도면 딱 좋은 그런 위치지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니까요, 그죠?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. 어릴 때나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기 아팠죠 주발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시지만은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셔야겠죠? 아무도 그 챙겨주지 않아요. 저는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 있을 때 아플 때 아무도 걱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 네. 딱히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걱정 끼치기 싫어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아팠는데 서럽더라고. 아, 진짜 아픈 게 진짜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. 여러분들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섹스도 많이 하고. 아, 진짜 그 섹스가 좋대. 뭔가 면역력 향상도 되고 되게 좋은 호르몬도 막 분비가 돼서 신진대사 뭐 이런 그런 거에 좋고. 여러분들 섹스 하세요. 죄송합니다. 아프지 말고요. 네. 그렇다고 또 아무나 잡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. 그거는 다 성인 아니에요? 혹시 내가 성인이 아니다 손 성인이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이런 발음 하면 안 되니까. 네, 스티커 세개 감사합니다. 성인이 아니에요 스팸사버거님? 뭐 해주겠지? 못 봤다. 그럼 방송 끄고 섹스하러 가야 되나요? 이러시네요. 할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고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건강관리공단에서 홍보나 하냐고? 그건 아닌데. 건강하라. 아, 건강이 최고잖아, 솔직히. 솔직히 건강 말고 중요한 게 없어. 올 거예요, 프로브? 잡아요. 빼요. 그리고 이게 다 큰지 뭔지 모르거든요. 자, 들어간다. 사정이 돼 있다. 이러면 나갈 필요 없고요. 스피드업을 먼저 합니다. 그 옵저버보다 자, 일단은 드라군 하나를 더 찍죠. 사료 다큰 아닌 것 같으니. 그렇다면 제가 리버 나와서 리버가 견제만 가면은 이건 이득 볼 수 있는 각이 충분히 나오거든요. 자, 그래서 막고
캐논 앞마당 멀티 이렇게 들어갈게요. 이렇게 들어가도 상대방은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내 빌드를 정확히 모른다. 옵저버 안 왔기 때문에 하지. 그래서 리버는 재빨리 출발해야 돼요. 바로 나오자마자 태워서 스크랩 채우고 아래쪽 무밍에서 벽타기에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자 파일럿 지어주고요. 상대방 일단은 어쨌든 공격을 오든 안 오든 일단 뭐 여러가지 상태를 다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러시아인이 보러 왔나 보네요 라고 하시네요. 아 그래요. 자 들어갑니다. 일단은 추가 리버보다 앞마당 멀티를 그냥 먼저 해버리죠. 일단 안 나가고 오면 취소하면 되니까 기다리면서 상대방한테 공격 먼저 가볼게요. 그리고 리버를 먼저 찍고 이 공격이 지금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풀오브 한 방 하나가 떨겨서 풀오브를 한 다섯 개 이상만 잡으면 이득입니다. 떨겨서 5개 이상만 잡아내면 이드. 5개 이상 잡았죠? 다 했어요. 할 거 다 했어요. 이제 빼면 되는 거고 스피드업이 되거든요. 스피드업 안 되나요? 됐네요. 이러면 게이드 본 거죠. 자 이러면 상대방도 리버를 뽑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이득이고 자 앞마당 멀티까지 와서 상대 풀오브를 좀 때려주도록 하고요. 자 흔들리죠. 상대방 지금 옵저버를 통해서 제 본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문제입니다. 저거는 잡고요. 여기 또 올 텐데 자 여기 있어요. 이거 잡아. 어 한방이야? 일단 이렇게 잡고 옵저버를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고 상대방도 리버 공격 올 수 있잖아요. 자 그거 막고요. 앞마당 이득 계속 봅니다. 그러면서 중요한 건 캐논을 늘립시다. 상대방 리버 막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캐논 늘리면서 상대방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리버를 가는 건 솔직히 너무 식상하니까 좋아요. 커트만 제가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병력과 컨트롤로 막아야 되거든요. 자 캐논 이렇게 막 지어놓고 내려. 아 뭐야 일로 와가지고 그지? 커트 위치 알거든요. 자, 이거 견제로 오네요. 맞고요. 막으면 돼, 막으면. 그리고 투 로보틱스 들어갑니다. 일단 상대방 공격하는 거 커버 됐고 앞마당 멀티가 저는 뭐 상대방 프로브 피해가 입었지만은 저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막은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셔틀 나오고 뭐 투리버 대 투리버 해서 싸우면은 무조건 게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상대방 추가 움직임이 뭔지 궁금하네요. 이거 내려서 살에 옵적 없잖아요. 먼저 치면 돼 이거. 빵. 오, 맞아요. 빵. 태워서. 아싸. 게이드. 이럼 이득 봤지.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리버 태워서 살에 본진으로 떨궈서 살에 본진 날리죠. 자 다시 한번 가볼까? 아! 눈치 싸움. 근데 사내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뭘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
그냥 대비만 좀 해놓고요. 이거 가고 리버 있으니까 수비 되거든요. 4리버 드랍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. 자 이거 멀티 아니 멀티 하나보다. 만약 공격 오면 막으면 되는 거고 안 오면 수비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. 자 드라군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건 좀 의외네요. 뭐지 이거? 어 뭐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나 보네. 옥저버 죽었고요. 옥저버를 죽었다면 나의 리버 위치를 모른다란 얘기고, 리버 위치 모른다면 이 공격 지금 사냥 맞기 힘들거든요. 자 들어갑니다. 자 그리고 로보틱스 두 개 더 지어요. 뽀로보틱스 갑니다 여러분들. 원래 남자는 하나로 이기는 거야. 들어와도 캐논이라 리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들어와도 사료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고, 사료면 아마 트리플 멀티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그냥 무시하고 본진으로 갑시다. 본진 캐논이 있어도 떨구면 사료방이 다 죽죠. 자, 내렸고 사료 프로브 전멸. 자, 그 다음에 넥서스 다다다 넥서스 다다다 넥서스 넥서스 노려요. 다른 것보다 넥서스를 노리는 게 자 지금 가장 좋은 플레이거든요. 자 태워주면서 아케이드 내려놓으면서 사냥반 드라곤과 싸웁니다. 싸워요 싸워요. 죽어야 되니까 싸워요. 안 지나요? 설마? 안 지나? 이겼네요 지지. 사냥본지 날아가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유튜브 채팅창 졸라 안보. 빈신아 니가 게임하면서 봐봐 이 빈신새끼야. 어? 신발 태우나 어? 개념이 반말해 먹었어? 관종짓 하고 싶으면 니가 방송하라니까. 어 나가 디저라 붕신아 자다리다 붕신새끼. 유튜브 채팅창 졸라 안보. 신발 무슨 나이가 몇 살이야. 가볍게 승리를 들어가네요.